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24일 타이슨 퓨리가 딜런 화이트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복싱계를 은퇴함으로써 이제 헤비급 복싱계의 왕좌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퓨리는 와일더와의 3차전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와일더는 나를 제외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헤비급 선수다. 그는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헤비급 선수들을 바닥에 눕혔다. 그러나 나는 올렉산드로 우식이 그에게 문제점을 줄 거라고 믿는다. 오늘날 와일더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헤비급 복서는 나와 우식뿐이다. 나는 절대적인 야수이자 전사, 그리고 전설적인 정통 복싱 챔피언이야. 우식은 뛰어난 사우스포로 지닌 능수능란한 복싱 선수지. 그들은 방어 능력이 없고 펀치만 날리지.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대를 속이는 기술도 없고 푸드워크도 엉망이야. 와일더는 그들에게 펀치 구멍을 만들어버릴걸? 나는 확실하게 와일더를 지지해. 그가 두 사람을 쓰러뜨릴 거야. 퓨리가 이러한 예언을 한 이후 정말로 우식은 조슈아를 성공적으로 제치고 그의 WBA, IBF, WBO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퓨리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헤비급은 첫째가 우식, 둘째가 와일더, 그리고 화이트나 조슈아는 따까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헤비급 복싱계의 판도가 정말 퓨리의 예언대로 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 타이슨이 기내에서 진상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와 관련해 UFC 백사장이 과거 재미난 영상 하나를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Hey, come on. Move it. You want? I like this seat. I like it better. Oh, this is nice. 그는 영상과 덧붙여 이렇게 말했죠. 어이 멍청이들아. 나중에 참고로 비행기 안에서 타이슨과 마주치면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 외에도 2015년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를 관람 중인 타이슨에게 만취한 관중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타이슨을 백허그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란 타이슨이 소리치며 반사적으로 엘보로 그의 얼굴을 후려갈길 뻔했죠. 다행히 타이슨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고 큰 소동 없이 넘어갔지만 무례한 팬심이 덜어는 생명 단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